해주세요. 싫은데요? 랩 한번 해주세요. 싫은데요? 춤 한번 춰주세요. 너가 금전님 보여주면 할게. 아 그거는 이따가. 근데 하나도 안 들리지 않아요? 들려요? 오늘 다들 밥 드시고 오셨어요? 지금 몇 시야? 지금 9시 10분인데 다들 배고프시죠? 아 배고프신 것 같은데? 안 돼요. 배에서 소리 나는 것 같은데요? 아 저는 배고프거든요. 아 진짜 빨리 밥 드셔야 될 텐데. 벌써 9시 10분이면 이제 저녁 시간도 지났을 텐데 진짜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진짜 메뉴 안녕하세요. 우동이요. 스윙크 우동? 와 아니야 한식 한식 아니지 진짜 우동이야 국물이지. 그래? 역전으로 그래 왜 싸우고 있는 거예요? 저녁 메뉴에 대해서 그래 나랑 저한테 방금 보셨죠? 다들 보셨죠? 지금 찍으셨죠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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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뭐 때문에 무슨 상황이죠? 아 지금 팬분들께서 메뉴를 추천해 주시 수빈이가 네. 결정해보자. 한식이냐 우동이냐 하나 둘 셋 우동 예! 아니야 야 지금 밤이고 다른 친구한테도 물어봐요. 밤이고 춥잖아요. 그러니까 좀 따뜻한 국물과 함께 이렇게 좀 짭짤하니 좀 알죠? 그럼 우동이랑 아 근데 조금 든든하게 먹어야죠. 우동은 면밖에 없잖아요. 우동을 한 아 우동을 세 번 먹으면 되지. 두 번 먹으면 되지. 그죠? 배가 고프다면 많이 먹으면 되죠. 밀가루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? 뭐라고요? 사이드 메뉴? 김치 닭꼬치 아 새우튀김 아 새우튀김 좋다. 저 새우튀김 먹고 싶어요. 아 저 이렇게 또 우동이라고 해주시네요. 맞아요. 아 네 바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우동. 그냥 죄송합니다. 제가 괜히 한식을 추천해가지고. 그럼 언니 그럼 한식 아, 그러면 한식 지금 드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니에요. 좀, 아니 그럼. 언니 그러니까 한식 중에 메뉴를 하나 골라주세요. 아 저 장조림 버터밥이에요. 아 오 미소가 맨날 숙소에서 장조림 반찬 뜯어가지고 먹어요. 맞아요. 야 너도 같이 먹잖아. 진짜 미소 언니가 반찬 뜯고 지금 계속. 아 그거 아세요? 저는...